기쁨이 퐁퐁 써밋 타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세요. 그럼 오늘은 모든 사람에게 꼭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나만의 복음 편지를 만들어 볼까요? 준비물은 A4 크기의 종이, 구원의 길 도안, 가위, 풀, 꾸미기 재료가 필요해요. 먼저 책을 만들 거예요. 종이를 반으로 두 번 접어요. 종이를 펼쳐서 돌리고 한 번 더 반으로 접어요. 가운데 선을 따라 반만 오려요. 접은 선을 따라 책 모양을 만들어요. 똑같이 두 개 만들어요. 종이 안쪽에 풀을 바르고 붙여요. 두 개의 책이 하나가 되도록 붙여요. 기도 수첩에 있는 구원의 길을 오리고 붙여서 복음 편지를 완성해 볼까요? 물고기는 물 속에 있을 때, 새는 하늘에 날 때, 나무는 땅 속에 뿌리를 내릴 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그려볼까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도록 창조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는 절대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라고 말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갔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거짓말했지요. 이 거짓말에 속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떠나는 죄에 빠졌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마귀의 자녀로 살아요. 우상 숭배를 해요. 마음과 생각이 병들어서 무섭고 괴로워요. 이유를 모르고 몸이 아파요. 죽으면 지옥에 가게 돼요. 이 모든 문제가 가족에게 똑같이 생겨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어요.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참 왕,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참 선지자, 하나님 떠난 죄를 해결한 참 제사장, 이 세 가지 일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구원을 받으면 어떤 축복을 누리나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항상 나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세요. 나의 기도에 응답하세요. 천군 전사를 보내어 나를 지켜주세요. 세상을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꿈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을 결박해요. 천국 백성이 돼요. 원하는 재료로 복음 편지의 표지를 꾸며요. 오늘의 작품 나만의 복음 편지 완성. 복음 편지를 만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꼭꼭 기억해요. 복음 편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축복을 누려보세요.